비가 간간이 뿌리고 있는 토요일입니다마는 저희 시사 스페셜과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시사 스페셜 깊이 있는 정치 분석을 위해서 네 분의 전문가 함께하십니다. 소개해드리죠. 제 오른쪽에 이종근 데일리 안논설 실장, 그리고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함께하시고요. 제 왼쪽으로는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교수, 손소 변호사 함께하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인사청문 전국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죠. 화요일 하루만 빼고 인사청문회가 계속 줄줄이 이어지고 예정입니다. 그런데 뭔가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야당들의 반응이 심상치 않은데요. 관련된 내용 한번 보시고 얘기 계속 나누시죠. 저는 김상곤, 조대혁 후보자와 함께 송영무 국방장관 후보자를 부적격 신3종 세트로 규정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더 이상 국회의 인사 검증을 금쪽 같은 시간 허비라는 식으로 폄하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이라도 인사 검증 시스템을 철저히 수립해 가동하고 코드 고운 인사를 뛰어넘는 대탕평, 대통합 인사라는 초심으로 돌아가길 당부합니다. 과연 비리와 의혹 투성이인 송영무 후보자가 국방장관으로 거론되는 것 자체가 적절한지 저는 매우 회의적으로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밝혀진 의혹만 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5대 인사원칙에 크게 위배됩니다. 저는 송영무 후보자에 대한 청와대의 지명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고 또 그 이전에 총후보부 후보자 스스로 사퇴할 것을 요청하고 만약에 총후보자가 사퇴하지 않으면은 이제는 송 후보자의 또 다른 측면까지도 제가 건드리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사전에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국민의 인내심이나 우리 야당 의원들을 테스트하려고 하지 마시고 진작에 빨리 뜻을 접고 새 후보자를 찾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청문회 다 거치고 논란 끝에 그만두고 새 후보를 찾지 마시고 이 두 후보는 더 이상 상처 입지 말고 중간에 뜻을 접는 것이 좋겠습니다. 빨리 정리하시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인 것 같습니다. 자, 과연 그 야당의 지나친 발목 잡기인지 아니면 이렇게 또 부적합한 후보자를 내놓은 정부의 문제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차재원 교수께서 먼저는. 그러게요. 이번 그, 예. 저, 뭐, 임명된 그 장관들도 있습니다만은, 사실 뭐, 지난번 그, 국회에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인사를 강행하지 않았습니까? 네. 강행한 그 몇몇 장관들 중에는, 소위 말하는 그, 후보 과정에서 이야기했던 5대 비리, 이, 그 배제 원칙을 또 이렇게 억압난 분들도, 사실 또 임명을 함으로써, 상당히 논란이 일었었습니다만 네. 지금 당면하고 있는 지금 청문회에 지금 올라오실 분들 중에서도 몇몇 분들은 제가 봐도 이런 분들은 좀 사실 이 과연 국민의 눈높이에 맞을 것이냐 이런 네. 의혹이 사실 있습니다. 지금 뭐 대표적으로 야당에서 이야기하는 부적격 3종 뭐 신3종 세트 후보라고 하는 교육, 국방, 노동 장관 후보자들 같은 경우는 사실 그분들이 지금 수행할 각 부처에서 지금 수행해야 될 핵심적인 개혁 과제들과 이분의 이력과의 상당한 또 이래 지금 모순과나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거죠. 예, 예. 김상곤 뭐 교육 그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교육 수장임에도 불구하고 수장이 될 수 있으니까 돼야 되는 처지에 있습니다만은 본인이 지금 학위 논문에서 그러니까 석사와 박사학위 논문에서 표절 논란 네. 이건 뭐 저는 심각한 문제라고 사실은 저는 보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지금 표절 문제 그리고 또 송영무 국방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국방개혁의 지금 또 상당히 중차대한 의무를 지금 수행할 수밖에 없는 체제지만 본인 스스로가 국방개혁이 가장 핵심적인 이 사안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그 방산 비리에 네. 이 그 상당히 지금 그 연루된 의혹이 있다는 지금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방산업체로부터 그액의 지금 자문료를 받았다는 측면 그리고 또 이 지금 노동장관 후보자인 조대엽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고용노동부가 입장에서 본다면 이 각 업체의 임금 체불 부분은 상당히 강력하게 이 시정해야 될 이 입장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네. 본인이 사실 몸담았던 업체가 지금 임금 체불로 지금 고발되어 있는 상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국민들이 얼마만큼 납득할 수 있는지 저는 이 세 명의 후보자가 사실 이 국민의
이 그 과연 그 설득을 해낼 수 있을지가 상당히 관건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저희가 이제 개별적 후보들 문제되는 부분은 잠시 후에 또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이게 이제 검증 소홀한 것이냐, 아니면 이게 물론 이제 뭐 인사청소역이 인수위도 없이 이렇게 출범했으니까 뭐 어려움이 있었다. 뭐 그거는 좀 뭐 이해할 수 있는데 지금 이런 전체적인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야당이 지나치게 나오는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자, 일단 조국 그 민정수석의 출석 여부를 네. 놓고 지금 파행을 겪지 않았습니까? 운영위에서 네. 국회 운영위에서 지금 그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인사가 파행을 이룬 데 대한 책임을 묻겠다라는 것인데 자, 지금 벌써 4차 인사까지 나왔다고 봅니다. 첫 번째 1차, 2차, 3차, 4차 청와대에서 네. 1차 후보자가 이제 그러니까 국무총리 후보자부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제 4차까지 왔는데 1, 2, 3차까지는 인수위가 없기 때문에 급하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논리가 어느 정도는 또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네. 지금 거론되고 있는 김상곤 부총리라든지 송영무 국방장관 후보자라든지 조대엽 노동부 장관 후보자 다음 주에 벌어진 그러니까 이번에 닥칠 그 주에 벌어진 슈퍼주일에서 청문회에서 얼만큼 많은 후보자들이 사실은 그런 의혹이 드러나거나 혹은 네. 그런 그 낙마의 어떤 과정을 거치느냐에 따라서 이제 조국 민정수석 내지는 또 이 인사수석이 조현우 인사수석이 책임을 져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갖고 사실 그 가늠할 수 있는 그런 그 청문회가 예. 될 것 같습니다. 예. 제 기억에는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이기준 교육부총리인가요? 낙마를 하면서 당시에 민정수석과 비서실장을 포함해서 6명이 사표를 제출한 적이 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한두 번도 아니고 지금 굉장히 많은 어떤 그 누적된 상황 속에서 이 인사가 잘못됐다 안 잘못됐다의 어떤 가장 큰 그 가늠자가 네. 다음 주로 여겼습니다. 예, 자 소중섭 국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되풀이되는 것이 야당의 지나친 공세입니까? 아니면 우리 편은 좀 그냥 다 이런 좀 기준이 느슨해진 그런 결과입니까? 아니면 다른 또 이유가 있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문재인 대통령 이제 후보 시절에 준비된 후보, 든든한 후보 이렇게 이제 내세웠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런 인사를 속에서 본다면 과연 준비된 후보라는 그 당시의 구호가 적절했는가 하는 의문이 좀 들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인사 5원칙 본인이 후보 시절에 천명했던 이른바 적폐의 주요 한 원인으로서의 이 5대 비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배제하겠다라고 약속했던 그 부분을 사실 저는 초기에 늘 제가 말씀드렸지만 네. 문 대통령이 직관한 이후에 인사와 관련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문 대통령 스스로가 그 이슈를 좀 어느 정도 털어내고 갔어야 되는데 네, 네.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어떤 대통령의 언급이 없이 그대로 가면서 사실은 그런데 지명한 후보들은 보면 그 원칙에 어긋나는 후보들이 계속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예, 예. 지난번에도 나왔지만 앞으로 이제 청문회가 진행되는 다음 주에 진행되는 후보들을 또 마찬가지로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결국은 문 대통령 스스로가 당신이 내세웠던 그 원칙에 발목을 잡힌 그런 형국이 돼버린 그런 측면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네. 사람을 고르는 부분에서 저는 너무 이 좀 범위를 넓혀야 되는데 어떤 캠프 중심, 내 사람 중심의 어떤 그런 부분에 좀 집착한 측면이 있다라고 네, 네. 보여집니다. 그래서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이른바 그 탕평 인사, 캠프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좀 능력 있는 인사, 흠결이 부족 없는 인사, 네. 이런 인사를 조금 더 찾았다면 저는 뭐 그 당시 사람들이 전부 다 그런 흠이 없는 사람이 어딨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네. 저는 그런 흠이 없는 사람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찾으면. 네, 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능력 있는 사람을 찾으려는 노력 같은 것들이 좀 아쉽다라는 네. 그런 측면에서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하나의 협치의 틀에서 민주당 그리고 나아가서 야당과의 어떤 협치를 만들어가는 부분에서 대통령이 너무 일찍 나는 어떻게 국민을 보고 가겠다 뭐 이런 메시지로 상징되는 국회를 좀 경시하는 이러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그런 것이 전체적인 상황을 좀 이 인사청문회 전국 상황을 풀어가는데 굉장히 꼬이게 한 그런 어떤 전국 전략의 문제도 있었지 않나 네, 싶습니다. 네, 네. 예. 뭐 천하인재를 좀 두루 구했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자, 손소 변호사는 이 전체적인 흐름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뭐 네. 야당이 지나친 어떤 지금 여당에서 그런 거 아닙니까? 정부 출범도 못하게 하는 거 아니냐. 내가 구성도 지금 못하고 있고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다. 그런데 야당에서 아까 본 것처럼 이렇게 부적합한 후보들 내놓고 어떻게 지금 우리 보고 예스 하라는 얘기냐 이런 얘기인데. 네, 사실 참
양측이 말이나 일리가 있기 때문에. 다 일리가 있습니까? 네, 다 일리가 있죠, 당연히. 또 네. 야당 입장에서는 엄격하게 검증을 해서 그 기준을 통과한 그런 그 인사들만 내각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네. 하는 입장을 보이고 또 정부를 견제하는 게 야당의 또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또 존중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여당 입장에서는 글쎄요, 여당이 얼마나 인사 검증을 철저히 했는지 또 흠이 없는 인물이 우선인지 아니면 능력과 정부의 가치관을 공유하는 게 우선이고 그 다음이 이제 그 다음에 그런 여러 가지 그 검증 문제인지 여부를 제가 정확히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네. 여당과 야당의 입장 차이가 그대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네, 네. 누구 한쪽이 다 옳은 말이고 누구 한쪽은 다 틀린 말을 하고 있고 또 누구는 발목만 잡는 것이고 누구는 뭐 야당을 무시하는 것이고 이렇게 볼 문제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까? 네, 그렇다면은 네. 지금 현재 드러난 여러 가지 논란의 그 중심에 서 있는 후보자들이 있는데요. 그런 후보자들에 대해서 청문회 절차를 이제 진행을 할 텐데 네네. 청문회 과정에서 지금 드러나지 않은 새로운 문제가 더 있다라고 지금 얼음장을 놓고 있는 그런 야당 의원도 있기 때문에요.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문제가 드러난다고 한다면은 네. 정부도 정권 차원에서도 조치를 취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일단 청문회 과정을 저도 좀 관심 있게 좀 보고 싶네요. 예, 뭐 의혹만으로 당장 사퇴하라 뭐 이렇게 하는 건 좀 무리겠죠. 청문회를 지켜보고 거기서 어떤 해명이 나오느냐 이게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래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판단하겠습니다만 논란이 되고 있는 후보자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조금 짚어보도록 할까요? 아까 얘기 잠깐 하시지만 김상곤 후보자 교육부 총리입니다. 좀 막중한 인물인데요. 뭐 표절 논란이 불거지고 있었죠. 그런데 더구나 지금 여러 가지 또 발언이 과거 발언입니다만은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좀 보시고 다시 얘기 나누겠습니다. 자본의 족쇄를 거부하고 사회주의를 상상합시다로 한 것도 이러한 맥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5년 동안 민주정부 수립으로 이어졌던 민주진보운동을 희화화하고 스스로 무능정권의 실상을 여실히 드러내왔습니다. 사회 일각의 한 목소리로 존재해도 부적절한 그런 수준의 인식을 가진 사람이 대한민국의 사회부총리이자 교육의 수장을 맡아서 우리 아이들의 인식과 신념에 저류를 이런 본인의 인식의 수준으로 만들어가겠다는 그런 위험 인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당장 지명 철회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뭐 교수 시절 얘기입니다. 뭐 자유대한민국에서 그런 얘기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나 2007년 얘기니까 그렇죠. 오래된 얘기 같고 지금 시비를 거는 적절치 않다 네. 이런 얘기도 있고 네. 어떻게 저런 뭐 사회주의 얘기하는 사람이 교육부 장관일 수 있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네.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자, 일단 사회주의를 뭔가 대안으로 자본주의의 어떤 대안으로 사회주의적인 어떤 상상력을 가미해야 된다. 이게 사실은 이 대학이 전태일을 따르는 네. 사이버 노동 대학이라고 합니다. 뭐 이게 정규 대학은 아니지만 이 대학의 취임식, 취임사 내지는 졸업식 축사 이런 곳에서 계속 이런 발언들이 있는데 네. 한 가지 이 안에서 조금 더 문제가 되는 발언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자면 주한 미군과 관련해서 사실상 우리나라가 완전한 대한민국이 완전한 독립을 지금 쟁취하지 못했다. 네네. 그런데 독립을 쟁취하지 못한 거는 불평등하고 종속적인 대미 관계 때문이다. 네. 그래서 미군 없는 한반도를 적극적으로 준비해 가야 한다. 라고 하면서 또 2008년 3월 민노총에서 주최한 주한미군 내보내는 한반도 평화협정 실현 운동 선포식에서는 또 공동자격으로 이런 국민께 드리는 글에 이런 내용이 있죠. 주한미국을 철수시키고 네. 한미동맹을 폐기해야 한다. 과연, 이 선언문에 나오는 그 생각이 아직도 똑같은 생각이라면은 네. 지금 정부에서 부총리를 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 생각과 관련해서는 사실 청문회에서 저는 좀 물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실제로 주한미군을 철수해야 되는지 현 시점에서 그리고 한미동맹을 폐기해야 되는지 만약 그렇다면 지금 대통령의 생각과는 좀 다른 것 같거든요. 네. 뭐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동맹이 강화돼야 되고 그 바탕 하에서 뭐 중국과의 관계라든지 혹은 북한과의 관계를 상정을 해야 된다라고 네. 말씀하시니까 사실 이 발언들의 진위에 대해서는 한번 청문회에서 네, 네. 다시 물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물어봐도 뭐 내가 똑같다 그렇게 생각한다 맞지는 않은데요. 설마 그죠? 그렇죠. 저런 것이 이제 과연 지금 어떤 네.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어떤 대한민국 장관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돼야 됐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저는 뭐 사실 뭐 그 야당 입장에서는 뭐 과거의 발언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생각이 무엇인지를 뭐 물어보는 것은 뭐 야당 입장에서는 당연하다고는 봅니다. 네. 당연하다고 보지만 그러나 그 과거의 발언 때문에 지금 지명을 철회해야 된다는 주장은 저는 조금 지나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네. 뭐 지금 김상곤 후보자가 사실 발언을 한 것 자체가 앞서 말씀하셨지만 이 전태일 이를 따르는 사이버 노동대학이라는 좀 특수 일종의 뭐 평생 기관 같은 데라는 데 가서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태일 열사라고 한다면 뭐 우리 한국 자본주의가 발달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그 상당히 열악한 노동 환경 속에서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이렇게 분신을 하는 극단적인 방법을 통해서 노동의 그 여건을 개선시키려고 했던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그런 정신을 따르는 분들을 앞에서 그런 한 이야기 측면에서는 장소적으로 좀 불가피한 측면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또 하나는 네. 이거 2007년도고 그때 당시는 아마 그 지금 그 시점이 아마 이명박 정부가 막 출범하기 직전이었고 하기 때문에 그때 사실 우리 사회 전반의 진보 진영에서는 이 소위 말하는 신자유주의에 의한 이러한 그 상당한 그 광풍이 불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많이 컸기 네, 때문에 네. 이렇게 나갔을 때는 자본주의의 여러 가지 그 현재 여러 그 많은 모순들을 더 극대화시킬 경우에는 상당히 지금 사회가 불안해질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걸 혁파할 수 있는 사회주의적인 대안을 한번 상상해보자는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가 됐던 측면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후보자의 생각이 무엇인지 네, 네. 아마 따져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상곤 후보자가 그 뒤에 2009년도죠. 2009년도에 그 경기도 교육감하고 거기에 또 한 번 더 재선을 했습니다. 네. 이 과정에서 그리고 한 그 한 6년 가까이 교육감으로 재직하면서 사실은 뭐 지금 그 경기도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입장에서 그렇다고 해서 자신이 갖고 있는 특정 이념을 강요하거나 그런 식으로 강하게 무슨 정책적 드라이브를 그랬던 사실은 예. 뭐 그것이 뭐 문제가 됐던 사실은 없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이 무상급식이라는 아주 새로운 제도를 들고 나와서 우리 사회에 어떻게 보면 보편적 복지의 하나의 단초를 만들었다는 측면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 지금 김상곤 후보자의 생각이 갖고 있는 이 진폭에 따라서 상당히 뭐 긍정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네, 네. 본인의 생각이 과거에 그대로 집착되어 있는지 예. 그것이 그 뭐 소위 그 지금 이 야권에서 우려하듯이 뭐 공산주의적 폭력혁명이라든지 아니면 적극적인 주한미군이라든지 한미동맹 폐기라든지 그런 것과 맞닿아 있는지는 아마 이번 청문 과정에서 꼼꼼히 따져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예, 예, 예. 소종섭 국장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저런 발언을 보면서. 저는 지금 뭐 나온 저 발언만 봤을 때는 분명히 부적절한 부분들이 있죠. 한미동맹을 폐기해야 된다라든지 뭐 예. 주한미군 부분이라든지 또 사회주의 뭐 상상 이런 부분들이 지금 보기에는 굉장히 낯설고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저 부분에 대해서는 청문회에서 철저히 따져야 될 부분이다라고 네. 보고요. 그 판단 여부 자체를 네.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과거 발언만 가지고 어떤 판단을 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은 측면이 있다라고 보고 오히려 저는 김상곤 부총리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해서는 논문 표절 의혹이 핵심이 되는 것이 맞다고 예, 예. 봅니다. 기존에 문제가 됐었죠. 네.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2014년 진실성 연구 진실성 센터에 의하면 박사학위에서 80곳 석사학위에서 140곳 표절한 의혹이 있다 이렇게 네. 나왔거든요. 그렇다면은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서 그러한 표절 부분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부적절한 건 아니냐. 저는 네. 그 부분은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과연 얼마나 표절 의혹이 있는 것인지 그것이 정확한 것인지 네. 그것에 따라서 김상곤 후보자 부분은 어떤 이 후보자로서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는 게 더 네, 네. 낫지 않나 싶습니다. 예, 예. 뭐 기존에 같은 논문 문제도 얘기가 나왔었죠. 근데 뭐 부적절은 하지만 부정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됐었는데 혹시 그 차이를 네. 어떻게 설명할 수 있나요? 부적절한 것과 부정과? 부정이라고 한다면 네. 연구를 해서 그 연구 결과를 발표함에 있어서 규칙을 위반했거나 네. 아니면 해서는 안 된 일을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만 부적절이라고 한다는 것은 일단 뭐 도의적인 책임이나 당시의 기준으로는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네. 지금의 엄격한 기준으로 볼 때 그때보다는 뭔가 약간의 좀 여러 가지 지적을 할 수 있겠다라는 네. 정도로 이해가 고려할 되는데요.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네, 이해가 되는데 네. 뭐 법률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예. 지금 그 김상곤 후보자가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한미동맹이나 주한미군에 대한 입장이 뭐 물론 개인의 입장이 있겠습니다만 과연 이게 청문회에서 그렇게 중요하게 물어봐야 되는 것인가? 물론 개인의 가치관, 뭐 사상을 검증하겠다라고 한다면은 막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앞으로 이제 그 취임하게 된다면은 업무를 해야 되는 그 영역에 대한 질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또 그리고 또 하나가
이게 뭐 노무현 정부를 무능하다고 해서 비판했기 때문에 뭐 부적절 이것도 뭐 적합하지 않은 거 아니냐 하고 하는데 이건 좀 굉장히 모순적인 것 같습니다. 네. 전 정권 노무현 정권이나 아니면 그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과 생각을 같이 하고 있으면 코드 인사라고 해서 부적절하다고 하고 네. 뭐 생각이 다르면 왜 다른 사람을 임명하냐고 하고 한다면은 정말 누구도 뭐 이런 비판을 벗어날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또 우리나라 헌법을 좀 봐야 되는데요. 우리나라 헌법에 놀랍게도 사회주의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헌법 9장이 경제인데요. 이게 물론 원칙적으로는 그 자본주의를 표방하고 있지만 해석해본다면 기타 뭐 경제 민주화 조항을 비롯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네. 그 자본주의의 어떤 그 부작용이나 모순을 완화하기 위한 조항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현행 헌법만 그대로 지키면은 이게 서유럽 이제 그 특히나 북유럽보다도 훨씬 더 사회주의적인 요소가 많은 헌법이다라고 네. 해석하는 학자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뭐 또 사회민주주의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사회주의라기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예. 이제 사회주의로 뭐 사회주의 혁명을 일으키자 이런 표현도 아닌데 이걸 네. 너무 과대 해석하는 것은 약간 좀 글쎄요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다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부적절하다 이렇게 논란을 해주셨고요. 하여튼 뭐 청문회에서 좀 어떤 얘기들이 나오는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국방장관 후보자. 가장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가 이제 방산비리 척결 아니겠습니까? 국방개혁과 함께. 그런데 퇴임 후에 고액 자문을 받은 논란이 되고 있는데 법무법인 그리고 방산업체 이런 데서 자문을 받았습니다. 어떤 역할을 했을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런데 자 국방장관 후보자로서 과연 적합하냐 이런 논란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어떤 논란이 나오고 있는지 소국장께서 좀 얘기해 주시고 어떤 평가를 할 수 있는지 좀 얘기해 주시죠. 저는 기본적으로 송영무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이제 해군 참모총장을 지내고 나서 그 다음에 국방과학연구소에 자문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나서 2009년 1월부터 한 2년 정도, 2년 9개월 정도 이제 한 법무법인의 고문으로 있으면서 네. 그때 한 그 상당한 양의 9억 9천 정도의 어떤 일종의 고문료, 자문료를 받거든요. 네, 월 3천만 원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월 예. 3천이고 주 이틀 근무하고 14시간 근무하는 걸로 이렇게 썼기 때문에 네. 그렇게 친다면 거의 하루에 한 370만 원 정도를 받는 네, 그런 네. 정도의 계약을 했는데 그것도 정식으로 어떤 직제에 나와 있지는 않다라고 지금 나와 있고요. 네. 과연 어떤 일을, 어떤 업무를 했기에 그렇게 한 달에 3천만 원 고액의 자문료를 받았을까? 본인은 그냥 잘 모르는 용어라든지 국방 관련된 이런 부분들을 변호사들한테 설명해주는 역할을 했다라고 하지만 네. 그것이 뭐 일반 국민들이 그렇게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황당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 이 어떤 방산업체에 관련된 그런 부분에서 수주를 하거나 이런 부분에서 역할을 한 일종의 로비스트 역할을 좀 하지 않았느냐라는 네.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는 것이고 그 이후에 이제 방산업체에서도 또 비상근 자문으로 있으면서 한 2억 4천 정도를 자문료를 받았단 네. 말입니다. 그때도 엘모 마찬가지로 방산업체죠. 예. 그렇습니다. 이 방산업체와도 정식으로 어떤 직제에는 또 등장하지 않은 그런 식의 자문 계약을 하면서 상당한 고액의 자문료를 받았기 때문에 결국은 네. 지금 국방 개혁 방산 비리 척결을 해야 될 부분이 국방부 장관으로서 가장 중요한 어떤 정책적인 과제가 지금 돼 있는 상황에서 네. 이러한 전력을 가진 송영무 후보자가 적절하냐? 거기에다가 또 최근에 이른바 비리 은폐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불거졌어요. 그런 의혹이 좀 있죠. 예, 네. 그렇습니다. 2007년에 관련된 수사를 할 때 이 김아무개 소령이 그 얘기를 당시 해군 참모총장으로 있던 이 송 후보자에게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제 국방부 조사가 진행되는 것을 해군으로 가져와서 오히려 그냥 처리 자체가 한 두 달 네. 만에 좀 흐지부지 돼 버리는 그래서 결국은 그 계룡대 납품비리 사건 자체를 어떻게 보면 이 송 후보자가 은폐하는 데 역할을 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불거져서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국방개혁, 방산비리를 척결해야 되는 주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척결 대상이 아니냐 지금 네, 이런 얘기까지 네, 네. 나오고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서는 좀 부적절하지 않나 네, 싶어서 네. 이런 정도 예. 되면 어떤 해명이 나오는지 봐야겠습니다만 손수호 변호사 네. 변호사들이 군사 관련 용어를 잘 모르니까 네. 자문해주고 설명해주고 그랬다. 네. 그 정도 하면 한 3천만 원 뭘 받을 수 있나요?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이제 송영무 네. 후보자의 어떤 그 전력, 네. 이제 그 어느 지위까지 있었느냐 여부가 좀 영향을 미친 것 같고요. 실제로 뭐 거칠게 표현해가지고 아니 그게 바로 브로커 아닙니까? 단지에 그 기사가 실렸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했던 말이 국내 방산 업체의 수준이 기술 수준이 상당히 높다. 그런데 수출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으니 수출을 주선하는
그 일을 좀 하고 싶다. 네. 그리고 또 관공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 관공서와 방산업체 사이에 분쟁이 생기면 그 사이에서 변호사와 함께 뭐 분쟁 해결을 좀 주선하겠다라는 네. 이야기도 했고 이제 언론에 기사화돼서 보도되기도 했는데요. 아, 그래요? 네. 네, 그런 일을 했다라고 한다면 뭐 이해할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그 급여의 수준, 보수의 수준이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높기 때문에 네. 국민적인 그런 그 이해라든지 공감대를 얻는 측면에서 지금 현재 어려움을 겪는 것 같습니다. 네. 이분이 또 해명을 하면서 또 국방과학연구소의 그 겸직 관련 그 소설 절출하면서 약간의 잔문료를 받는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또 이건 서민들은 이해 못하는 세계라고 얘기했더라고요. 네, 제가 이해가 안 되니까 서민인 건 확실한 것 같네요. 그렇죠? 제가 사실 청문회 시작할 때 이 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 하나는 청문회에서 그러니까 청문회 직전까지 언론에서 여러 가지 의혹 기사들이 나왔을 때 청문회에서 새로운 사실이 나오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는 이 후보자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어떤 말실수, 그러니까 그 자신이 의혹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네. 그 이전에 이명박 대통령 시절이나 혹은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인사에서 낙마한 사람들의 가장 부적절한 어떤 그 상황들이, 그러니까 부적절한 말들을 했단 말이죠. 아 나는 그런 거 잘 모른다. 그냥 모른다가 아니라 아니 그냥 땅을 샀는데 왜 그게 위장전입이냐, 뭐 왜 부동산 투기냐 이런 발언을 했다가 낙마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자 근데 이번 송영무 후보자의 이 발언은 사실 굉장히 비판이 많이 그 증폭될 것 같아요. 네. 일반 서민은 모른다. 그러면 사실은 앞으로 우리가 장관들은 서민이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일반 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을 사실 내정해줘야지 서민이 모르는 세계에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내정했다? 그러면 대통령이 문제가 있다. 네. 이렇게까지 되는 것이거든요. 네네네. 이 발언은 앞으로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 굉장히 좀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보여지고요. 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송 후보자의 앞으로 청문회에서 굉장히 크게 문제가 될 게 지금 뭐 소국장 말씀하셨지만 김영수 소령입니다. 지금 전 소령이지만 김영수 소령이 2009년도에 PD수첩에 고발을 해서 네네네. 당시에 정옥근 해참 총장이 10년형을 받게 돼요. 나중에 내부 고발자가 돼서 그런데 이 김영수 소령이 내부 고발자로서 그 전 3년 동안 고생을 하거든요. 그 전 3년이 2006년도에 고발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3년 동안 있었던 해참 총장은 해군 참모총장은 바로 송영무 네. 후보자입니다. 송영무 후보자가 당시에 은폐했다라는 증거가 지금 하나둘씩 나오고 있거든요. 네. 지금 아직은 의혹 수준입니다. 의혹 수준입니다. 그런데 네. 김영수 소령도 사실 그 말을 해요. 내가 그거를 이 고발을 했는데 군 검찰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자신한테 군 검찰이 우리가 수사를 해야 되는데 당시 송 총장이 못하게 해서. 국방부에 직접 고소를 해라 네. 라고 했다는 그 증언이 당시에 있습니다. 그렇기 네네. 때문에 이 부분도 이 청문회에서 어떻게 이 송 후보자가 예예. 해명을 하는지 뭐 지켜봐야 될 때문에. 예예. 아까 차재원 네. 말씀하시죠. 아까 그 서민 발언 관련해 가지고 네. 그 송영무 후보자가 해명을 했습니다. 네네. 하기를 그 일반 서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세계가 있다라고 했는데 그 일반 서민의 자기 자신도 포함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렇게 감안한다 하더라도 과연 100% 이해가 될지 여부는 네네. 좀 의견이 갈릴 것 같습니다. 차재홍 교수님 서민자인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저분이 이해가 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저는 분명히 서민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사실은 저는 뭐 이번 그 송영무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지금 논란이 커지고 있는 부분을 보면서 좀 일종의 기시감이랄까요, 데자뷰랄까요? 아 그래요? 어떤 분하고? 뭐 4년 전입니까? 그러니까. 당시 그 박근혜 정부가 초기에 출범할 때 그때 당시 국방장관 후보자가 네. 김병관 그렇습니다. 전 그 예, 대장이었었는데 예. 그분도 똑같이 그때 방산업체로부터 2년간 2억 받은 부분이 결국 반복을 예, 잡았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물론 뭐 위장전입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송영무 장관 후보자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지금 의혹이 지금 발전하는 상황이 그때와 비교하면 제 생각에는 그때 수준 이상이면 이상이었지 그 이하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네. 그렇다고 한다면 그때 당시 야당으로서 김병관 그 장관 후보자의 이 부적절함을 강하게 공격했던 그때 당시 야당이 아마 더불어민주당 아니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곤혹스러운 처짐에 분명할 겁니다.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뭐 그 지금 예정은 돼 있습니다만은 저는 막 여권 내에서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그 굳이 청문회까지 갈 필요가 있느냐
미리 선제적으로 조금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예, 앞서 우리 예. 이 실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사실 국방장관은 이번에 상당히 그 정부가 출범하고 난 뒤에 상당한 시간을 두고 난 뒤에 지금 지명이 된 케이스입니다. 뭐 그때 사실 이 지금 우리 여러 가지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 안보 여건 자체가 상당히 이 지금 그 중요한 측면에도 불구하고 국방장관이 늦게 이렇게 지명되는 부분은 그만큼 꼼꼼하게 검증을 한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기대를 불러일으켰었거든요.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지금 그 송영무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들 자체가 국민의 눈높이 특히 뭐 일반 서민들의 이해 수준과 동떨어진 분이 있다고 한다면 네. 과연 국방장관으로서 이 그 계획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국민과 함께하는 계획을 할 수 있느냐 네, 네. 그런 측면 그리고 또 청와대 검증 시스템에 대해서 이 지금 여러 가지 비판을 자초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우려되는 측면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예, 장교는 정말 예, 말씀하시고. 기본적으로 저는 보면 이렇게 육해공의 참모총장이라든지 네. 이렇게 지낸 분이 전역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대형 법무법이나 방산업체의 고문이나 자문역으로 가서 거액을 벌어들인다. 이거 자체가 상당히 네. 이제 군이라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하나의 명예를 먹고 사는. 장교는 명예가 예, 최고입니다. 그렇게 예, 생각하는데 예. 이 송 후보자 같은 경우는 아 그런 전혀 다른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과연 이런 분이 이제 장관까지 됐을 때 예. 그런 개혁 이런 이미지랑 기본적으로 안 맞는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예. 저는 이게 시간이 갈수록 문재인 정부에도 굉장한 부담이 될 것이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좀 빨리 거취를 결정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뭐 정말 말씀하신 대로 장교라면 명예가 가장 큰 덕목이고요. 그리고 대장까지 냈으면 연금도 많이 받으실 텐데 저게 꼭 방산업 절차가 돼야 되는지 참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또 조금 아쉬운 부분, 논란이 휩싸인 인물이 있습니다.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 탁현민 행정관인데요. 여당에서 좀 문제를 삼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있는지 잠깐 보시고 돌아오시죠. 도저히 청와대 공직자로선 인정할 수 없는 저질 중에 저질에 해당되는 것으로 책의 내용이라고 부를 수 없을 정도의 추잡스러운 쓰레기일 뿐입니다.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의 천박한 여성관이 논란을 빚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함구하고 있는 민주당의 여성 의원들과 대변인 성명도 없는 민주당의 작태는 무책임함을 넘어 내로남불의 극치를 보여준다. 더불어민주당 여성 의원들과 여성단체 역시 더 이상 비겁한 침묵을 지키지 말고 동일한 잣대와 결기로 탁 행정관 사태를 바라볼 것을 거듭 촉구한다. 탁현민 그 행정관의 발언 내용이 도를 지나친 것은 맞는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 여성 의원들 같은 경우는 그때 어제 의견을 좀 많이 나눴는데요. 청와대 측에 부적절한 행동이고 그거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은 청와대에 지금 저희가 전달한 상태입니다. 지금 그 내용이 보니까 상당히 정말 심각한 수준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탁현민 행정관의 어떤 결단이 좀 필요하지 않나 네. 이렇게 봅니다. 아, 이분은 뭐 참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이신 것 같아요. 그죠? 그럼 자유롭게 사시면 될 텐데. 굳이 청와대에 가서 이렇게 참 정권에 부담이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본인이 결단을 내리됩니까? 청와대가 결단을 내리됩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문제 없다고 보십니까? 아니, 문제가 없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 지금 본인이 결단하니 가장 그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최선인 거고요. 네.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청와대에서 결단을 내려야죠. 저는 뭐 탁현민 행정관이 사실 행정관이지 않습니까? 네. 행정관급에 대해서 지금 야당이 이렇게 총공세를 하는 경우 참 우리가 보기 드문 지금 현상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걸 본다고 한다면 사실 뭐 탁현민 행정관에 대한 야당의 그 공세는 어떻게 보면 다분히 정치적인 공세의 성격이 띄고 있습니다. 예예. 사실 뭐 지금 탁현민 행정관이 행정관급이긴 하지만 이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 대통령 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정치적 이벤트마다 아주 그 발랄하고 신선하고 파격적인 발상들을 함으로써 국민들한테 유권자들한테 다가가는데 참 그 나름대로 기여한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예, 예, 그런 예.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사실 또 다른 측근일 수도 있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야당의 공세는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공세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참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참 고약한 측면이 있는 것이 문재인 예. 대통령께서
페미니스트 대통령을 천명하고 있는데 그렇죠. 지금 딴 의혹도 아니고 타김민 행정관이 갖고 있는 것이 이 지금 여성 간에 대한 상당히 적업하고 천박한 인식을 드러내고 있고 이것이 네.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페미니스트 대통령하고는 전혀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바로 그 점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을 수행하는데도 상당한 정치적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의 정치적 공세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뭐 타김민 행정관이 문재인 대통령을 개혁과 성공, 이 정부의 성공을 바란다고 한다면 본인이 스스로 결단을 해야 되고요. 네. 만약에 본인이 그 결단을 못 한다고 한다면 저는 임종석 비서실장이 이번에는 진짜 책임을 지고 네. 타김민 행정관을 어떤 식으로 설득을 시켜서라도 내보내는 것이 맞는 것이 네. 아닌가 생각이. 뭐 저 내용은 방송에서 언급하기 참 적절하지 않은데 화면은 저렇게 나오네요. 어떻게. 그렇죠. 그건 뭐 저 언급하기가 대단히 부적절한데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지만 그래요. 일개 행정관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지금 탁현민 행정관을 기억하는 건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그 이 당대표 시절이나 혹은 그 전에 네. 자주 히말라야에 갔습니다. 그리고 정국 구상을 한다고 하고 그랬을 때 누가 있었냐는 거죠, 옆에. 네. 양정철 전 비서관과 탁현민 씨가 있었습니다. 그 사진 맨날 그 SNS에 올렸고 네. 탁현민 씨도 그런 이야기를 제목으로 올린 적 있어요, SNS에. 더 이상 문재인 님을 따라서 히말라야에 안 가겠다. 네. 너무 고생스럽다. 그만큼 자주 갔다는 얘기입니다. 네네네. 자기가 구상을 할 때 가장 옆에 있는 사람을 측근이라고 아니한다면 누가 측근이겠습니까? 물론 그 옆에 있는 양정철 비서관은 스스로 뭐 이번 정권에 참여 안 한다고 했는데 스스로 참여한 뭐 스스로 참여했든 아니면 시켜서 했든 행정 이 만약에 이 탁현민 행정관을 조치를 취하지 않고 지금 한 달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논란이 거듭되는데도 불구하고 청와대에서는 뭐 거의 뭐 가타부타 네. 이야기가 없죠. 그러면 바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비선 실세 얘기 왜 했지 지금까지? 윤 전 처 행정관 얘기 왜 했지? 이 얘기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어요. 네네. 측근을 정리하지 못한다라면 좀 전 말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그 송영무 국방장관 후보자와 그다음에 김상곤 교육부 부총리 후보자가 원래는 그 전에 내정을 하려고 했다가 일주일을 미뤘어요. 미루는 이유가 바로 이 송영무 국방장관 후보자의 방산 비리 연루 의혹 예. 그리고 김상곤 후보자의 논문 표절 의혹 때문이다라고 언론에 났거든요. 네네. 그런데 의혹이 있어서 연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일주일 있다가 임명을 강행했어요. 네네. 강행했다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논란들은 사실은 문재인 정부가 지금 그 이 부담으로 떠안아야 네네. 되는 시점이거든요. 탁현민 행정관 역시 측근을 못 그 내친다라는 소리를 계속 듣는 그런 어떤 부담을 안지 않으려면 네. 빨리 저 정리를 스스로 해야 된다고 네, 봅니다. 네네네. 그런데 청와대 관계자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뭐 신문에 나온 거 보니까 본인도 다치지 않고 인사권자에게도 부담이 가지 않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는데 그런 방안이 뭐가 있을까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 얘기가 이게 이렇게 말을 어떻게 보면 모호하게. 이런 표현을 하는 것 자체가 전 뭐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일단 이 탁현민 행정관 건은 저희가 지금 다 남자들이지만 여성들이 이 사안을 보는 시각은 굉장히 다릅니다. 네, 네. 그리고 이것이 단순히 이제 야당의 공격만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 아까 나왔지만 백혜련 의원 같은 경우 민주당의 대변인 아닙니까? 네, 네. 민주당 여성 의원들도 내부적으로는 상당한 문제점을 느끼면서 지금 청와대에 이 탁현민 행정관에 대한 조치를 요구를 한 상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여야의 개념으로 볼 것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이 여성에 대한 관점 그 부분에 굉장히 문제가 많다. 그런 인물이 지금 청와대의 대통령 가까운 곳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한다는 것 자체를 여성들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라고 네네. 지금 보고 있는 것이고 저는 이 이슈가 이런 식이라면 계속해서 앞으로 커져갈 것이다라고 봅니다. 여성 단체들이 계속 문제제기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이 청와대 행정관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3급이나 4급이거든요. 2급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2급까지, 그때 2급 행정관은 제가 본 적은 없는데, 보통은 네, 어쨌든 3급, 4급, 네. 여기 선을 네네네. 행정관이라고 하는데, 3급, 4급만 해도 일반 공무원들 2급으로 들어가서, 네네네. 거기 4급까지 30년 근무해도 가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럴 정도로 굉장히 높은 직급에 있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이게 뭐, 비서관이 아닌데 일개 행정관 가지고 왜 문제 제기하냐, 이렇게 얘기할 사안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탁현민 행정관이 갖고 있는 어떤 이 정치적인 비중이 예. 문재인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그야말로 이 최측근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 탁현민 행정관 부분이 계속 이슈화가 된다는 것은 문 대통령에게도 사실은 굉장히 부담이 되는 것이거든요. 대통령이 결단을 못 내리니까 밑에서 지금 얘기를 못하고 계속 있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저는 하루라도 빨리 탁현민 행정관이 스스로 거취 결정을 좀 하는 것이 이런 부분에서 대통령의 부담을 좀 덜어주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현재 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여전히 높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추세가 조금씩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되면서 바로 이런 인사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원인이 아니냐. 이런 걸 흐름을 좀 끊어야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손 변호사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네. 갤럽 조사에 따르면은 80%를 조금 내려갔죠. 80%보다 79%가 났는데 이것도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요즘 높죠. 4%가 내려갔다고 하는데 그게 뭐 아주 뭐 정권의 지지세가 흔들린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수치고요. 더군다나 긍정평가가 조금 내려가고 부정평가가 조금 늘었습니다만 그게 지금 아주 뭐 대단한 그런 정권의 그 위기 상황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더군다나 더군다나 이 정권의 그 지지율뿐 아니라 정당 지지율도 한번 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민주당의 지지율이 굉장히 높고요. 뭐 50% 정도를 보이고 있고 뭐 자유한국당이나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의 야당들이 뭐 10%를 채 넘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좀 지지부진하거든요. 네. 이런 걸 볼 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약간의 실망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지 몰라도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세가 확 꺾였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 보이고요. 네. 그리고 또 탁현민 이제 그 행정관에 대해서 지금 이게 의전비서관실에서 일을 하고요. 그리고 또 행사 기획을 한다고 하는데 네. 이게 얼마나 그렇게 정치적으로 비중이 큰 지위인지 약간 의문입니다. 그래서 이 탁현민 행정관의 과거의 어떤 그 글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지 않고요. 네. 다른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탁현민 행정관도 페이스북 글을 통해서 과거의 어떤 그 글에 대해서 책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또 지금은 그런 생각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그 행정관이 청와대 내에서 하는 일이 무엇이며 또 과연 그 객관적으로 봐야지 대통령과 사진을 찍었다고 해서 정치적으로 핵심이다, 측근이다 또는 뭐 비선실세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멀리 나간 것 같거든요. 네. 기타 뭐 윤전추 전 행정관이나 이영선 전 행정관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법적으로 문제되는 일들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 지금 탁현민 그 행정관과 같은 선상에 보는 것은 글쎄요, 너무 과한 해석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분도 어떤 그 진전이 있는지 지켜보고 제가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자, 문재인 정부가 출범해서 여야 협치 굉장히 말이 많았습니다. 무성했고요. 그래서 기대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뭔가 과거로 자꾸 돌아가는 그런 정치권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오죽하면 여당의 원내대표가 울컥하는, 본인은 울지 않았다고 하는데 눈물을 보였는지 한번 좀 보시고 돌아오시죠. 국민들의 요구가 얼마나 높은데 저는 이거는 자유한국당이 정권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이건 대선 불복입니다. 국민의당에도 섭섭합니다. 그런 논의가 있으면 옆에서 좀 도와주셔야죠. 추경 논의 그거 왜 못하냐 이렇게 좀 도와주셔야죠. 제가 정말 한 달 동안 참고 참으면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떻게든지 정부가 좀 국민들한테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왔는데 자유한국당이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 질문 없으면 하도 답답하고 지난 한 달 동안 정말 무던히도 그 야당 원내대표 방 찾아가고 전화하고 설득하고 그분들 이야기 듣고 밤에도 술도 한잔하고 이래가면서 설득을 했는데 예. 추경 논의도 할 수 없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너무나 기가 막혀서 그 좀 감정이 격해진 겁니다. 자유한국당하고 그래도 이게 국회이기 때문에 저희는 협치가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끝까지. 노력을 해볼 텐데요. 정말 정말 끝까지 막으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하고 상의를 좀 해봐야죠. 자, 뭐 본인이 안 울었다니까 이제 뭐 울었다는 얘기는 하지 마시고 자,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이렇게. 뭐 우리도 좀 뭔가 달라지는 걸 기대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어디선가 본 것 같아요. 이게 공수만 바뀌었지. 좀
협치가 물 건너 간 겁니까? 네. 어떻게 보십니까? 자, 우한식 원내대표 같은 경우 사실은 네. 감정이 격해질 수밖에 없었다고 이해는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10년 동안 야당이었지 않습니까? 네.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여당이 됐기 때문에 사실 좀 갑자기 입장이 바뀐 그런 점도 있겠고 또 이제 거꾸로 10년 동안 여당을 하다가 야당을 하는 지금 자유한국당이 이번에 야당을 한번 해보자 하고 이제 고삐를 쥐고 흔드는 거기에 대해서 그 점에 대해서 이렇게 좀 격한 그런 감정도 표현하신 것 예. 같긴 한데 그러나 좀 부적절했죠. 왜냐하면 이겁니다. 자, 지금 우원식 원내대표가 원내대표 선거에서 한 공약들이 있었어요. 그 공약의 첫 번째가 뭐냐면 여소야대 정국을 헤쳐나가 원내대표는 나다라는 게 이제 그 주장이었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또 이 그 을지로 위원회라고 그래서 이제 갑을 관계의 그 이 억울한 그런 을들의 입장을 대변하겠다라는 을지로 위원회를 진짜 주도했던 어떤 입장 그 의원이고 또 네. 협상가다. 정말 언론에서도 적격이긴 하다. 왜냐하면 우원식 의원이 협상가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또 축겨 세운 적도 있어요. 그렇다면 협상이라는 거 협상가가 사실 이렇게 그 감정을 자꾸 보이면 협상이 될까요? 그야말로 원내대표의 원내대표라는 건 정말 물밑으로 끊임없이 그 협상을 해야 되는 네. 그런 전략가. 이것도 정말 협상가여야 됩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진짜 2년 동안 남은 일들이 굉장히 더 많을 것 같거든요. 더 이 싸워 나가야 되고 또 네, 협상을 네. 해야 되고 그런데 한 달 동안의 어떤 소회를 하면서 이렇게 이미 그 이후에 벌어진 것도 아니고 이미 여소야대 상황에서 자기가 원내대표가 됐다면 사실은 협상이라는 건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무엇인가를 내놔야 될 텐데 저는 더불어민주당이 무엇인가를 내놨을까?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국민의당을 섭섭하다고 얘기했다면 네. 국민의당을 설득할 수 있는 처음부터 자기 편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카드가 있었을까 하는 네, 점이죠. 네, 네, 네. 저는 국민의당에 한마디라도 아 이게 지금 앞으로 인사정국에서 한석을 내놓을 테니까 한번 이 사람 이 후보자는 한번 좀 추천해봐라. 라는 카드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봐요. 네, 네, 그런데 추천 의뢰를 한다. 추천 의뢰도 가능하죠. 네, 네, 네. 저는 이 어느 정도는 끌어들이는 네, 네. 이 청문회 끌어들이는 작업도 필요했는데 카드가 있었을까? 아, 내놓지는 않고 그냥 들어달라. 진정성이 있으니까 들어달라. 그렇게 요구만 한 게 아닐까? 네.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참 우리가 늘 얘기했다시피 교착 정국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자, 아까 우리 손수 변호사님 것처럼 양쪽 다 잘못이 있다. 양쪽 다 일리가 있다. 그렇게 말씀 마시고 자 이건 뭐. 뭐가 문제입니까? 이거 좀 어떤 문제를 누가 풀어야 됩니까? 사실 뭐 여소야대 국면 속에서 새 정부가 출범할 때부터 사실 이러한 문제들은 상당히 예상이 되었던 문제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그날 첫날 당일 공식 일정 제1호로 했던 것이 자유한국당이 당사를 찾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과 협치를 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는데요. 저는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여당 원내대표가 지금 혼자서 이렇게 고군분투한다고 해서 이 상황이 나아질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저는 결국은 이 좀 더 먼 그 조금 좀 멀리 내다보면서 네. 이 야당과의 협치의 틀을 만드는 작업이 조금 더 진작에 일찍 시작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 추경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선까지 우리가 협조를 하겠다. 네. 그러니까 정책별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당과 손을 잡아서 하겠다는 그런 전략적 목표를 분명히 세우고 네, 나서걸 네. 해야지 어느 정도 뭐 국민의당은 우리하고 같은 한 뿌리였기 때문에 우리를 당연히 도와주겠거니 바른정당은 새로운 보수 참보수 한다니까 우리 도와주겠거니 그런 식으로 막연하게 해서 접근을 해갖고는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네. 때문에 저는 뭐 이번 사안의 5분에 이 어떻게 보면 추경 한 번도 무산된 적이 없기 때문에 뭐 결국 뭐 통과될 것이다. 네.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그 뒤에 여러 가지 개혁 부분에 있어서 개혁정책이 입법화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힘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차제라도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가 저는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과연 네. 이 지금 그 정책별로 연대를 할 것인지 아니면 입법까지 어느 정도까지 어느 정당과 연대를 할 것인지 네. 나아가서는 권력을 나누고 책임도 같이 공유하는 연정을 할 것인지까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물론 1990년의 삼당합당처럼 인위적인 정기개편은 국민들로부터 외면은 당할 수 있겠지만 네. 그러나 여야 협치를 통해서 생산적 정치를 하겠다고 목표를 분명히 하고 국민들에게 공감을 얻고 난 뒤에 착착 진행을 한다고 한다면 네네. 저는 이 교착 국면을 나름대로 뚫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네. 본다고 한다면 지난번 국민의당의 박지원 전 대표가 이야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이를 묶으면 186석이다. 네. 그러면 국회선 연합부터 묶이지 않고 우리 개혁 입법할 수 있다. 네. 그 이야기를 흘려듣지 말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협치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그렇죠. 이런 얘기인데. 로드맵과 협치 네. 로드맵과 이게 타임테이블이 필요하다. 손수호 변호사를 좀 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로 좀 잠시 임명하겠습니다. 어떤 전략을 좀 쓰시겠습니까? 어려운 일일지 모르겠는데요. 네. 일단 가장 정서적으로 가까운 그 정당이 다른 야당이 물론 분당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가장 정서적으로 멀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국민의당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국민의당의 지지를 이끌어내면서 함께한다면은 국회 의석 수가 좀 부족한 것을 상당 부분 만회할 수 있거든요. 네. 180석까지는 안 되더라도. 그렇다면 국민의당을 어떻게 하면 끌어들일 것인가. 단순히 도와달라. 왜 발목 잡냐라는 비난으로는 안 될 겁니다. 네. 그렇다면 네. 이게 거래라고 표현하면 좀 부적절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결국은 주는 거래. 게 있으면 네. 받는 게 있고. 주고받기. 네, 받는 게 네. 있으면 주는 게 있어야 하는 게 현실 정치라고 한다면 예. 국민의당에게 그 내각의 어떤 그 주요한 장관들에 대한 그 추천권이라든지 네, 네, 네. 아니면 인선 작업을 같이 진행하다든지 이런 현실적인 그런 그 정부의 일정 부분한 그 책임을 국민의당이 같이 하도록 하는 제안이 현실적인 제안이 아닐까 싶은 네, 네, 네. 생각이 들고요. 예. 만약 뭐 자유한국당은 가능성이 극히 적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바른정당 같은 경우에도 무조건적으로 발목만 잡는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지금 네. 정부에서. 분명히 협상의 그 상대방으로서 여당이 네. 충분히 인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바른정당과도 유사한 그런 그 형식으로서의 진행을 한다면 예, 예. 장관 인선이라든지 기타 장관 인선이 된다고 한다면 그게 제대로 된다고 한다면 그와 맞물려서 자연스럽게 법안 통과에서도 같이 보조를 맞출 수 있기 때문에 네, 네. 이런 그 인선 관련된 네. 그냥 내각 구성 관련된 전향적인 그런 제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아마 네. 물밑에서 이런 협상 한 번도 진행되지 않지는 않았을까. 네. 한 번은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됩니다. 아이고, 저녁에 뭐 술도 마시고 다 했다는데 안 했을까요? 자, 이런 정국 교착 상태 어떻게 풀어나간다고 보십니까? 저는 두 가지라고 보는데 큰 틀에서 네. 첫 번째는 인식의 전환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인식의 전환. 예, 문재인 대통령부터 인식의 전환이 있어야 됩니다. 지난 그 15일 날 낸 메시지 국민만 보고 가겠다. 이런 네. 메시지를 대통령이 내버리면 예. 이거 국회를 한마디로 국회를 믿지 않고 우리는 국민의 여론 믿고 가겠다, 뭐 여론 정치를 하겠다 그 얘기인데 네, 네, 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건 과거에도 들어본 것 같은데 그런 얘기하는 거. 그렇습니다. 과거에도 뭐 그런 비슷한 얘기했는데 지금은 예. 구조 자체가 의회를 중심으로 어떤 입법화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고 네. 이 구조가 또 뭐 내년 초에 선거가 있다든지 그러면 혹시 모르겠지만 앞으로 3년 정도를 현재의 구조에서 이 국정을 수행해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적인 지금 현재의 예, 상황입니다. 예. 그렇다면은. 국회를 중심에 놓고 사고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추미애 대표나 우원식 원내대표도 지금 내는 메시지를 보면 추미애 대표도 굉장히 엊그제 그 자유한국당 오행시로 독선, 독주, 독재의 뭐 정당 해가지고 예, 예. 강하게 비판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우원식 원내대표도 마찬가지로 자유한국당 등 야당에 대해서 굉장한 뭐 국민의당, 바른정당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서운한 감정을 지금 토로를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이분들은 문재인 대통령, 우원식 원내대표,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사실 이 어떤 부분을 만들어가는데 입법화하는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정부 여당에서의 이른바 액터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한 역할을 해야 될 분들이 직접 상대를 향해서 비난하는 메시지를 날리면 상대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까 하는 것이죠. 저는 그런 면에서 특히 이 세 분의 어떤 이 좀 인식의 전환 그런 것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네, 네, 네. 두 번째는 이 민주당의 역할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네. 지금 대통령도 언급했다시피 이번 정권 창출은 문재인 나 혼자 한 게 아니고 민주당이 한 것이다라고 여러 차례 천명을 했단 그렇죠. 말이에요. 네. 그런데 집권한 이후에 대통령과 추미애 대표 간에 식사 한번 한 적 있습니까? 그때 한 번도 다 모여서 같이 했을 때는 했죠. 네, 네, 네. 하지만 이렇게 대통령이 딱 힘을 실어주면서 당 중심으로 우리 추 대표가 힘들어도 당 중심으로 우리 좀 국회 원활히 되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네, 이러한 이벤트가 한 번도 없었거든요. 이게 지금은 문 대통령과 추미애 대표의 관계가 제가 알기에는 그냥 알려진 것 이상으로 상당히 좀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네. 빨리 이 관계를 정상화시켜야 된다는 거죠. 정상화시켜가지고 당에 힘을 실어주고 그래서 민주당이 상당한 자율성을 가지고 야당들과 뭐 추경 문제든 인사청문회 문제든 기타 부분에서 어느 정도 협상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러한 이 자율성을 민주당에 주고 네. 민주당은 그걸 바탕으로 그냥 청와대의 의사말 따르는 것이 아니고 집권 여당으로서의 어떤 독자성을 갖고 가면서 일정하게 청와대에 쓴소리도 좀 하고 예. 이러한 어떤 전국 흐름이 만들어져야 이 전국이 좀 풀릴 수 있겠다 예. 하는 그러한 어떤 정치력이 지금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예, 정말 이런 탄핵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사태를 겪으면서 국민들은 정치가 좀 뭔가 달라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 패널들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좀 이제 달라진 정치를 한번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부 여당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야당 분위기도 조금 한번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흥행은 되지 않고 있다고 하지만 야당 지금 대표 선출하는 그런 전당대회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중요한 이벤트인데요. 관련된 얘기 조금 듣고 돌아오시죠. 홍준표는 정말 왜 당대표에 나왔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 토론회를 회피하려는 것은 적당한 시간 끌기를 통해 본인이 대통령 선거 때 쌓은 인지도를 가지고 당대표에 무임승차하려는 정치적 야욕에 불과하다. 만약 홍준표 후보의 입장 변화가 없다면 홍준표 후보가 사퇴하든지 내가 사퇴하든지 사생 결단을 내릴 것이다. TV 토론에 좀 하자고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원 후보께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거기에 대해서? 글쎄. 저기 특별히 좀 TV 토론회를 하지 않는 이유나 이런 건 따로 있으신 건가요? 글쎄. 앞으로 선거 전략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 건가요? TV 토론 없다고 하셨으니까. 글쎄. 자,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 얘기죠, 저거는. 네, 네, 그렇습니다. 예. 홍준표는 정말 이렇게 사생결단 이렇게 한 거 보면 이거 누가 돼도 참 순탄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 대표가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예. 순탄하냐 안 하냐가 네. 저는 이제 이게 관건이라고 봅니다. 소속 구성원이 과연 지금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네. 것이죠. 자, 국민들은 무관심합니다. 일단 그렇죠. 거의 뭐 관심이 없죠. 그래서 사실 원희철 후보나 신상진 후보가 이런 관심을 좀 높이려면 토론을 하고 쟁점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네네. 사실 전당대회라는 게 쟁점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닙니까? 무엇을 해야 그렇죠. 되고 강령을 바꾸거나 이념을 새로 방향성을 잡거나 그런데 그런 목소리들이 안 보이니까 TV 토론을 하자라는 건데 네.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아니 글쎄라고 대변되는 것처럼 그런 어떤 쟁점들을 만들지 말고 그냥 조용히 무난히 이 결과를 내겠다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제가 바라봤을 때 홍준표 만약 그 전 지사가 TV 토론에 나오게 되면 친박을 또 비판한다거나 뭔가 적을 또 만들어내야 되는데 네. 또 원희철 후보나 신상진 후보가 공격을 해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지금 지난 대선 때에 이야기했던 것들이 또다시 이제 되풀이 되고 사실 근데 친박계 의원들이나 친박계 그 후보 그러니까 당원들을 지지를 못 받으면 자기가 네. 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욕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이 되거든요. 결론적으로는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네. 구성원들이 의지가 없다. 그러니까 원희철 후보가 의지가 있더라도 구성원들이 아 TV 토론 해야 된다라고 의원들이 더 나서서 얘기한다거나 당원들이 요구하면 되는데 네. 없어요. 그러니까 네. 활기가 없어요. 그 자체가 뭐 관심 자체가 구성원들이 얘기는. 활기가 그렇게. 없는데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겠습니까? 네, 네, 네. 저는 문제는 구성원들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네, 네, 네. 손수 변호사 저런 얘기 한번 좀 물어보죠. 지금 화면 나온 얘기인데 네. 홍준표 후보가 전 후보인가요? 지금도 후보죠. 대표 후보니까. 네. 네, 당대표 보니까. 네. 대법원 판결 때문에 출마한다? 당대표가 되면 대법원 판결이 좀 유리할 것이다? 그건 근거 있는 얘기인가요? 글쎄요. 그게 근거는 없겠죠. 예, 근거는 네. 없는데 일단 그 심정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홍준표 후보가 또 반면 원추 후보 같은 경우에는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지점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네. 공격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자막 나오듯이 성완종 리스트거든요. 사건이 당시에 1심에서는 유죄 판결로 선고됐지만 2심에서 무죄 그랬죠. 판결로 바뀌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대법원에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요. 대법원 판결이 언제 선고될지는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홍준표 후보가 당선돼서 이제 제1야당의 야당의 이제 그 총재가 총수가 된다면 네. 대법원이 좀 유죄 판결을 선고하는 것에 큰 부담 느낄 것이다. 네. 이걸 활용하라는 거 아니냐라고 지금 원유철 후보가 공격을 하고 있는데 네.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여기 대해서 일절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서 무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런 상황이죠. 예. 자, 자유한국당이 지금 사실 뭐 야당으로 존재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홍준표 후보가 만약에 된다면 뭐 지금 아직 그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 원유철 신상진 후보도 있으니까 이제 뭐 섣불리 단정할 수 없지만 홍준표 전 지사가 대표가 된다면 좀 대여 투쟁 양상도 달라지겠죠?
사실 상당히 그 달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홍준표 전 지사, 지금은 당 후보죠. 당 후보가 정치적인 나름대로 성과를 나타내면서 존재감을 확실하게 했던 것이 2004년, 2005년 당시 한나라당 야당 시절에 대여 저격수를 맡으면서 강경하게 대여 투쟁을 앞장섬으로써 이 상당히 정치적 존재감과 비중을 스스로 높인 측면이 있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본인 입장에서 지금 당대표 출마하는 것도 사실은 본인의 차기 또 대권을 도전하기 위한 측면도 있지만 또 새로운 달라진 당, 그러니까 야당의 모습을 자신이 이끌어보겠다는 생각도 강하기 때문에 예. 저는 아마 과거식 투쟁에 상당히 좀 매몰될 가능성이 크다. 예.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앞으로 지금 그 정부 여당 입장에서 네. 앞서 제가 이야기했던 협치의 틀을 어떻게 짤 것이냐에 대한 고민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뭐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만 저 뒤에 보니까 달라질게요라는 얘기 있습니다. 송영수 국장님 짧게 어떻게 달라져야 합니까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은 결국 이제 어떤 혁신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그것에 예. 이제 자유한국당의 운명이 달려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하지만 현대 나타나는 모습을 봐서는 어떤 예. 그런 부분에 대한 심도 깊은 고민이나 정말 치열한 반성과 쇄신의 어떤 움직임이 안 보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뭐 계속 어떤 국민들로부터 좀 높은 평가를 받기는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뒤에 본 것처럼 달라질게요라고 했습니다. 야당도 달라져야 하고 정부 여당 달라져야 하고 함께 모두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